강황은 노란색을 만드는 주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때문에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환자 7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3개월간 강황 추출물을 복용한 결과 강황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에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아니 우리 이제 강황은 좀 익숙한데 아까 두 번째 말씀은 가자. 너무 새로워요. 가자는 가자나무의 익은 열매를 말린 건데요. 페놀산, 탄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페놀 화합물 함량이 높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염이나 항바이러스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몽골이나 티벳 지역에서는 가자를 생약 중 으뜸으로 세우며 천연약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약중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야광. 약중의 왕. 야광. 이렇게 보스웰리아, 강황, 가자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간 보스웰리아를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식약처에서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으면서 차세대 보스웰리아 혹은 2세대 보스웰리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보스웰리아, 강황, 가자와 함께 섭취했을 때 염증 및 관절염을 유발하는 효소인 이 파이브록스라는 이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차세대 보스웰리아 섭취 시 대조군에 비해서 연골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발현이 증가했고 염증 유발 물질 및 연골 파괴 인자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가장 그 관절염이 고통스러운 게 이 통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혹시 통증에도 도움이 될까요? 통증까지? 네, 맞습니다. 보스웰리아가 관절의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8주간 보스웰리아를 꾸준히 복용했더니 관절의 붓기가 감소하고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었고요. 활동 장애 역시 개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스웰리아를 두고 천연 진통제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보스웰리아로 관리하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소염 진통제와 보스웰리아를 비교한 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연골 세포가 풍부한 상태이고요. 아, 연골이구나. 네, 오른쪽은 연골 세포가 거의 파괴된 상태라고요. 이때 관절염에 걸린 쥐에게 보스웰리아와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각각 섭취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연골 세포가 이렇게 차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진 보스웰리아의 항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산통보다도 더한 통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통증엔 도움된다고 하셨고 너무 아파서 막 죽음을 부른다, 뭐 자살을 생각한다. 바로 그 죽음의 통증을 유발하는 게 염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염증. 그러면 당연히 염증을 잡아서 통증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차세대 보스웰리아의 경우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물인 트라마돌 염산염과 유사하게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 약물에 버금갈 만큼 통증에 억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수치화한 워맥스 지수와 관절의 통증, 불편감, 최대 보행거리, 일상생활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 LFI 지표를 통해서 복용 전과 후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단 14일 만에 워맥 지수와 LFI 지수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보스웰리아를 6개월 복용한 후에 복용을 중단해도 1개월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래요.